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2야. 여기 중심이다. 이런 식으로 있다. 이게 마이너스 2,2다. 그러면서 xy축에 모두 지나가. 요게 반지름이고, 요게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은 2란 뜻이야.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2의 제곱. 요게 반지름이 2니까 4가 됐다. 두 개는 r 제곱이만입니다. 근데 요게 요즘을 지난다 했으니까, 지나는 거는 그냥 대입하면 되겠네. 지난다 하는 거는 그냥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4,2, 여기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 여기 4, a를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2의 제곱. 요게 4가 돼. 요게 4잖아. 요게 4니까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a 값은 2가 됩니다. 셀이 맞나? 자, 그 다음에. 중심이 y 꼴 x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하자. 중심이 요거 위에 있고, 위에 있는 게 이제 많이 했지. a, a 마이너스 이렇게 중심을 잡아. 중심이 요거 위에 있고 하는 거는 계속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4, 4분면에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4, 4분면에 이게. 여기 이 점의 좌표가 a, a-2다. 이때 이 원의 넓이를 구하라 하는 것은 역시 a 구하셔,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a를 어떻게 구할까 생각합니다. a를. xy 좌표는 부호만 다르겠지. 그러니까 a랑 a-2랑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이게 0이 돼야 돼. 부호만 다르겠지. 2, 3, 마이너스 이렇게 돼. 그래서 A 값이 1이라는 걸 아시죠? A가 1이 되면 요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야. 요점의 좌표 1, 마이너스. 그러면 원의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원의 넓이는 반지름만 알면 되네, 이제. 그럼 반지름이 1이니까, 파이 R제곱. 그 답은 파이. 자, 이 원이 XY축에 동시에 접할 때, x, y축이 동시에 접하면 x제곱 4x 그대로 두고 y제곱 2ay 그 다음 상수는 다 넘기라 이제 b-10분 그래놓고 1차 계수의 반의 제곱을 1차 계수의 반의 제곱을 양변에 똑같이 이렇게 곱해줍니다. 더해주면 그럼 좌변이 x 플러스 2의 제곱 우변이 y 플러스 a의 제곱 그럼 이때 우변은 a제곱 플러스 b-1이다. 자, 지금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반지름 제곱이 이렇게 됩니다. 반지름 제곱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양수 ab라고 했죠. 양수 ab. 자, 양수 ab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x, y축에 모두 접하는데 둘 다 음수, 음수 말이지. a가 양수니까. 그럼 a가 얼마가 돼야 돼? 당연히 A는 2가 돼야 됩니다. 자, A가 2가 되면 반지름이 얼마나 뜻이야? 반지름이 2다 이 말이지. A가 2라는 말은 반지름이 2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 적혀있지. 반지름이 2다.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돼야 되지? 이거 4가 돼야 돼. 왜냐면 이거는 반지름 제곱이니까. 우변은 R 제곱이니까. 그래서 A는 우리가 2라는 거 알고 있지만 여기 4네 4서 없어지면 여기가 또 6이다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A는 2가 되고 B는 6이 됐다. 자, 그 다음에 최대 최소 문제. 자, 원에서 최대 최소 문제. 아, 중요하다. 자, 먼저 원을 하나를 그려볼게. 이게 원이야. 이게 원이야. 그 다음에 원 밖에 점이 하나 있어. 원 밖에 점. 원 밖에 직선이 하나 있어. 원 밖에 또 다른 원이 하나 있어. 자, 문제가 뭐냐면, 파란색 원 위의 점과 요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
파란색 원 위에 있는 점하고 요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 파란색 원 위에 있는 점하고 이 원 위에 있는 점끼리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 자, 그렇게 해서 최대 최소는 세 가지가 있어. 두 가지, 세 가지. 이것도 외우면 안 돼. 외우면 안 되고 어떻게 하는 거다? 그런 원리만 잘 생각해. 그러면 다음에 그냥 자기가 생각만 하면 돼. 외워버리면 잊어버리면 대책이 없다. 그래? 외우면 안 된다. 일단. 외우지 말고 왜 최대 최소를 어떻게 구하더라? 그것만 잘 생각을 해줘. 자. 우리가 원이 주어져 있다는 것은 항상 뭘 아는 거라 했는 원은? 원은 계속 뭘까 문제 푸는 건데, 중심하고 반지름 푸는 거죠. 원이 주어졌다는 말은 중심과 반지름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이 원 중심이 뭔지 알고 반지름 따라, 이 원. 그래서 이 점이 주어지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합니다. 그럼 원에 있는 점 중에서 가장 가까운 점이 어딜까? 그게 요점이거든요, 요점. 요점이 최소가 되는 점. 여기서 요까지가 원이 있는 점 중에 가장 가까워. 그럼 가장 먼 점은 있는데, 여기서 쭉쭉쭉쭉 연장식에서는 이 점이 최대가 되는 점. 요 길이가 최소값, 이 길이가 최대값. 자, 그거를 뭘 이용하는 거냐면, D가, 이 최대값은, 요 D에다가, 요 초록색 길이 D에다가, 반지름인 요만큼을, 반지름만큼을 더해주면 그게 요 길이가 되겠죠. 이게 제일 긴 값이죠. 그럼 제일 최소값은 어떻게 찾아요? D에다가. 이 D에서. 요 반지름만큼을 빼게 되면 요 길이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반지름을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직접 이 점을 찾을 수는 없어, 우리가. 찾을 수는 없는데, 요 길이는 요런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요. 길이는 요런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이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가장 가까운 건 요 어디쯤에 있죠. 그걸 어떻게 찾냐면 이렇게 수선을 해요. 이렇게 수선. 이 길이를 D랑 이 길이를 D랑. 그럼 최소가 되는 점은 요 점이겠네. 요 점이 최소가 되는. 최대가 되는 점은 이 점이겠네. 이게 최대가 돼. 자,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최대값은 이 D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자, D에다가 반지름을 더해주면 되겠지. 반지름을 더해주면 최대가 되고, 최소값도 D에다가 반지름을 빼면 최대가 되고. 자, 이런 경우도 가장 멀고 가까운 거를 E1의 중심과 E1의 중심 사이의 요 거리를 띠라. 이 거리를 띠라. 그럼 가장 최소가 되는 점은 여기서 여기까지. 요게 최소가. 원인 점과 점을 연결했을 때 그 길이가 가장 짧아요. 그럼 가장 길 때는 이 점하고 가장 길 때는 이 점을 이렇게 연결한 이게 최대값이에요. 그래서 최대값은 어떻게 찾냐면 뒤에다 반지름 두 개를 더해버리면 돼요. 이쪽 반지름도 더해주고 이쪽 반지름도 더해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최소값은 뒤에다가 반지름 각각을 빼버립니다. 요 반지름도 빼주고 요 반지름도 빼면 그게 이기네. 됐죠? 최대 최소 문제 요 세 가지밖에 없다. 요 세 가지를 어떻게 하더라 하는 거, 뭘 이용하더라, D를 이용한다 하는 그것만 잘 이해를 해. D를 이용해서 풀더라는 거. 자, 이제는 문제문. 점 A하고 원 위의 점 P에 대해서. 원이 있어. 이건 정리하자. x제곱 마이너스 4x, x끼리 정리.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8y, y끼리 정리. 숫자는 다 넘겨주라 했다. 자, 그래 놓고 반의 제곱, 2제곱. 반의 제곱, 4제곱.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4 더하기 16. 그럼 요번의 방정식이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플러스 4의 제곱, 그게 16이다. 그래서 이거는 중심이 2,-4고 반지름이 4가 되는 이런 원을 나타내. 중심이 2,-4고 반지름이 4가 되는 원을 나타내.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제 뭘 찾느냐면 이런 원이 있어요. 중심의 좌표가 2,-4가 되고 반지름이 4가 되는 원이 있는데 이 원 밖에 마이너스 2,1이라는 점이 있어요. 마이너스 2,1 하는 점이 있어요.
점 A와 이 원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AB 길이의 최대체 속도, 이 원위에 있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체 속도. 그러면 뭘 구하라 했냐? 항상 D부터 구하죠. D부터 구하면 루트. 자, 빼면 4니까 4제곱. 자, 빼면 마이너스 5니까 5제곱. 그래서 16 더하기 25. 그래서 루트 41이 됩니다. 그게 요 길이에요.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알아요? 최대값은 루트 41에다가 반지름이 지금 4라는 거다, 그지? 4를 더해주면 최대가 돼. 자, 최소값은 루트 41에다가 반지름인 4를 빼면 최소가 돼. 요렇게 해서 최대 최소가 됩니다. 자, 반지름이 뭔지 모르는 요런 원이 아니에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이 되는 원이 있어요. 3,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이 점에서 원에 이르는 거리의 최대 값이 4로 또다. 이렇게. 원은 중심이 원점이잖아, 원점. 중심이 원점이면 항상 요 D를 먼저 구해줘야 돼, D를. 그래서 요 D부터 먼저 구해주면, 루트에 3제곱 더하기 6제곱. 그러면 9 더하기 36에서 루트 45, 59, 45, 3루트, 요게 D. 그럼 최대값이, 최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부터 이 길이니까 반지름만큼을 더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3루트 요 D에다가 반지름 양수 R을 더해주면 요게 4루트 5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R은 루트 5가 됐다. 38. 자, 38. 점 A, B는 이 원 위의 점이야. 그럼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가 되는 원이 이렇게 있어. 이 원 위에 어떤 점 A, B가 이렇게. A, B는 이거 원 위의 점이다. 이게 B야, B. 그런데 요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봐야 돼. 요게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 사람. 요게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4,3하고 A, B 사이에 그래서 이 거리다 이 말이야. 이 거리 구해봐. 루트 A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계산. 요걸 보고 거꾸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다 이 말이야. 그럼 A, B가 뭔데? 이 원이 있는 점이잖아. 마이너스 4,3은 음밖인 어떤 점이야. 그럼 이 점과 이 원위에 있는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뭘 구해야 돼? 먼저 항상 이 D부터 구해야 돼. D. D는 원점하고 마이너스 4,3 사이 거리니까 루트 4제곱 3제곱 하면 루트 25니까 5가 돼. 빨간 길이 여기 5가 돼. 그럼 최대값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최대값에 반지름만큼은 더 해버리면 되겠지. 그리고 반지름이 얼마냐면 반지름이 2잖아요. 그래서 답은 5에다가 2를 더해서 7이 다 최대 최소 개념이 이해됐죠? 직접 이 거리를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중심과 요점 사이의 거리인 D를 이용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원이 두 개가 있어, 이렇게. 그럼 교점은 요거잖아요, 요거. 요점과 요점을 지나는 이 직선식은 어떻게 구한다 했냐면, 이 원에서 이 원을 빼버리면 돼. 저기 열리거든요. 2창을 없애버리면 1차식이 나오는데, 그 1차식이 바로 요 직선식이 되는 거예요. 열립을 했다는 거야. X제곱, Y제곱을 없앴다는 말이 요식에서 요식을 빼는 거예요. 빼면 봐요. X제곱, Y제곱 똑같으니 없어질 거예요. 원래를 빼는 거야. 자, 빼는데 그거를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을 제가 이야기해 줄게. 자, 빼버리면 계산하기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식을 봐. 요게 간단하지. 요식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하고 같아? 8x하고 같아. 아, 요건 8x하고 같아. 요렇게 해서 정리하면 조금
더 하기 조금 더 편할 거예요. 그냥 뺀다는 뜻이랬다, 그냥. 8x에서 6x 빼니까 2x, 4y, 플러스 3은 0이다. 요게 바로 요 빨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잊어버리면 되나, 안 되나? 절대 안 돼.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그 2창 요거를 없앤다라고 생각합니다. 없앤다는 게 그냥 빼버립니다. 빼버리면 되는데, 그걸 요런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냥 뺐다는 거랬다. 빼버리면 1차식이 나오는데, 그 1차식이 바로 교점을 지나는 직선. 절대 제품 안 돼. 교점을 지나는 직선. 자, E1하고 E1의 공통인 현의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 그럼 이쪽 원하고 이쪽 원의 현도 되고 이쪽 원의 현도 되는 게 어디야? 바로 요거잖아요. 요게 공통형. 이게 바로 공통인 형이에요. 이 현의 공통인 현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것은 여전히 이식 구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지. 그래서 요거를 전개해서 정리한 거야.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10 이렇게 정리된 요식하고 요식을 열리간다. 요것도 뭐 x제곱 y제곱 대신에 5-y 요거 대신에 5-y 집어넣고 이제 정리만 해주면 그게 공통현의 방정식이에요. 이식에서 이식을 뺀다는 거야. 뺏는 거 빼면 2창이 없어지네. 그 2창이 없어지고 만들어진 1차식이 바로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식이 됩니다. 됐죠? 교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그렇게 구한다. 자,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평행하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 자, 내가 지금 찾는 건 어떤 직선의 방정식 구해. 그럼 이 직선이 어떤 직선이냐면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하고 평행하다 했어. 평행하다는 것은 기울기 좁다는 말이지, 기울기. 그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부터 먼저 구해줘야 돼. 요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 마이너스 x라는 감정, 그치? 그러니까 정리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y는 0. 즉, y는 3x, 요게 바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y는 3x, 이게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럼 요거하고 요 직선하고 평행하다 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직선은 우리가 찾는 요 직선은 기울기가 3이다 하는 말이죠. 그럼 이제 문제가 바뀌면 이랬네. 기울기가 3이 되고 1,1을 지나는 직선식을 구하라 이 말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y-y1은 기울기 x-x1 해서 요거 정리한 게 다예요. 평행하고 기울기 준 거다. 수직이고 기울기 준 거다. 그지? 평행하다 할 때는 기울기 같다 해주면 되고 수직이다 라고 하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자, 42번은 이해되는 사람은 알아두고, 무슨 말인지 너무 헷갈려요. 그런 사람은 넘어가버리 좋다. 42번. 조금 어렵죠, 이거는. 알면 괜찮은데, 처음에 이제 풀려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색깔 잘 봐. 원, 요 파란색 원이 하나 있었어. 파란색 원이 원, 요 빨간색 원의 둘레를 이등분 한 거야. 파란색 원이 빨간색 원의 둘레를 이등분 한 거야. 뭐가 뭐를 이등분 하는지 헷갈리면 안 돼. 파란색 원을 그리면 빨간색 원의 둘레가 이등분. 빨간색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 빨간색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파란색 원을 그리면 이 원의 둘레가 딱 이등분이다. 만난 그 교점이다. 그러면 이 파란색 원이 어떤 식으로 지나가야 되느냐면 이 빨간색 원의 중심이 어딘가 지름이 어딘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지름의 양 끝점을 이렇게 생각해요. 요 길이나 똑같을 거예요. 빨간색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다. 이쪽 빨간색 길이랑 이쪽 빨간색 길이가 같다. 이런 뜻이지. 그걸 이등분한다. 그럼 파란색 원을 선생님이 그려볼게. 어떻게 그려야 되냐. 이 점을 지나도록 그려야 그린다. 이렇게 이 원을 지나도록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려. 그러면 이제 봐. 파란색 원은 빨간색 원을 둘레를 이등분한대요. 파란색 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게 됐다. 이제 초록색 직선식을 잘 봐. 초록색. 초록색 직선이 뭘 나타내는 건데? 바로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요 파란색 요 변이 요 직선이 바로 두 빨간색과 파란색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란 말이야. 이 직선이 요점을 지나야 돼, 그제? 요 초록색 직선이 요점을 지나야 돼. 요점은 뭔데 또? 빨간색 원의 중심이야. 빨간색 원의 중심이야. 파란색 원이 빨간색 원의 파란색과 빨간색 원의 공통인 직선, 요 두 교점을 지나는 요 직선이 요거를 지나야 돼, 요점은. 그럼 요점은 빨간색 원의 중심이다. 그럼 먼저 요 파란, 녹색 직선부터 보여요. 직선. 직선은 요거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빼면 된다 했지. 자, 빼보자. AX, EX. 그럼 A 빼기 EX. 그 다음에 EY, 마이너스 EY를 뺐으니까 플러스 4Y. 자, 빼면 마이너스 3에 의해서 요걸 빼니까 2, 마이너스 3. 요게 뺏는 직선식인 거예요. 요 직선식이 요렇게 됩니다. 이 직선이 요 빨간색 원의 중심을 지나면 돼. 빨간색 원의 중심. 그러면 파란색 원이 요 빨간색 원의 넓이, 저 둘레를 2등분 합니다. 그럼 빨간색 원 정리하면 x제곱 2x, y제곱 마이너스 2y는 2가 됩니다. 그럼 반의 제곱, 요거 1제곱, 여기도 1제곱. 그럼 같이 2를 대줍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 그래서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1이 됩니다. 빨간색 원의 중심. 요 마이너스 1,1이 요 직선을 지나면 됩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1,1을 대입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1, 요 직선에 집어넣는 거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 그리고 여기 1 집어넣으면 플러스 4. 플러스 2 마이너스 3a는 여기다.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a가 되면 오른쪽 이항하면 4a가 근데 오른쪽 숫자는 여기 8이 되니까 요 A 값이 2가 되면 된다. 요 A가 2가 되면 파란색 원을 딱 그리면 요 빨간색 원의 둘레가 2등분이 된다. 좀 어렵다, 이거는. 어려우니까 무슨 말인지 막 정신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안 풀어대니까. 이해되는 사람은 그냥 해놔는 거죠. 자, 그게 42번. 우리 조금 전에 했던 유형은 자, 제일 기본 요거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어떻게 구하더라? 그런 게 그것만 있던데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구하느냐면 원끼리를 서로 빼서 이창이 없는 1차식을 만들어주면 그게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됐지? 자, 이제는 직선은 끝났고 이제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구할게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자, 조금 전에 구한 거는 원이 이렇게 있고 또 다른 원이 요렇게 있을 적에 두 원의 교점이 요렇게 나와. 요렇게 나올 때 두 점 교점을 지나는 직선식은 어떻게 구하나 하는 거 그게 조금 전문제예요. 이제는 뭘 구하느냐면 요 빨간 두 점을 지나면 지나는 원을 찾는 거예요. 원을 하나 그려 볼게요. 요렇게 원을 하나 그리면 이 원은 빨간 두 점을 지나죠. 이런 식으로 교점을 지나는 원을 찾는 거예요. 교점을 지나는 원. 교점을 지나는 원. 요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반경식 구하는 거야. 그런데 뭐도 지나야 돼? 이 점까지 지나야 돼. 아니다. 3,1이라는 점이 어디 있어가지고 요 점까지 이렇게 지나도록 하는 요 원을 찾는 거야. 교점을 지나는 원 구하는 거다, 지금. 교점을 지나는. 자, 교점을 지나는 원은 요렇게. 요거 나 전개식에 놓을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이다. 그냥 전개식인 거예요, 쌤이. 요쪽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자, 일단 어떻게 고쳤냐면, 원을 는 0으로 다 고쳐줘야 돼. 는 0이 돼. 는 0, 요렇게 돼도 식을 다 고쳐줘야 돼. 이제는 교점을 지나는 원을 구하라면, 교점을 지나는 원을 구하라면,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1 k. 더하기, 이제 또 나머지 그대로 써야 돼.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이다. 이게 바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교점을 지나는 직선. 원이. 교점을 지나는, 요 초록색 원을
그래서 이원이 지금 3,2를 지나야 돼, 이렇게. 그럼 여기다 다시 3,2를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지. 여기 3,1 넣는다. 그럼 9 더하기 1 마이너스 1K. 3,1 집어넣으면 9 더하기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꼴 0. 그럼 요거는 9K가 되고. 여기는 없어지고 3 이렇게 돼. 그랬더니 요 K가 마이너스 3분 1이 됐지. K가 마이너스 3분 1을 집어넣을 거다. 요 K 자리에 마이너스 3분 1을 이렇게 집어넣어. 이게 답이야, 답. 그 답인데 이렇게 두면 너무 지저분하다, 그지? 정리해야 되겠지, 당연히. 양변에 3을 곱할 거다. 양변에 분모 3이 있으니까 3을 곱했더니 요 답, 요쪽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1.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3을 곱하면, 여기서 3을 다 곱해주면, 3x제곱 더하기 3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y 플러스 3은 0이다. 정리하면, 2x제곱 더하기 2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y 플러스 4는 0이다. 2 나눌 수 있네.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y 플러스 2는 0이다. 해서 이게 최종 답입니다. 두 원의 격점과 3,1을 지나는 원을 과시하면, 원을 일단은 요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요렇게 K가 나타나고 요렇게 표현하는 거. 요렇게. 이때 K는 요쪽 펜에 붙여도 되고 요쪽 펜에 붙여도 돼. 그거는 마음대로 하면 되네. 그러니까 요쪽에 붙어도 되고 여기 이게 두 원의 격점과 어떤 점을 지나는 거. 그럼 1144번에서 그 원 방정식 빨리 보여. K는 아무 쪽에 붙여도 된다 했다. K는 앞쪽에 붙여도 되고, 뒤쪽에 붙여도 되고. 그런데 항상 넌 0을 만들어 놓고 하라 했다. 그지? 넌 0을 만들어 놓고. 자, 그러면 X제곱 넌 0이다. 이렇게. 이게 답이야. K만 구하면 된다. 그지? 근데 요게 뭘 또 지나라 했어? 1,0을 지나라 했어. 그럼 1,0을 지나. 1,0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6, 플러스 2K. 1,0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4는 0. 요게 마이너스 3K, 플러스 3. K는 1. K 1이다, 1. 그럼 바로 더해버리면 되네. 자, 바로 더하자. 2x제곱 2y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8y 플러스 6은 0이다. 다시 2를 나눌 수 있네.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 플러스 2, 3은 0이다. 자, 그래놓고 이제 지금은 그 원까지만 구하라 하는 게 아니고 그 원의 넓이를 구하셔야 하기 때문에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잖아. r 제곱만 계산하면 돼. 그럼 다시 요거를 표준으로 고쳐야 되겠지. x 제곱 마이너스 4x, y 제곱 마이너스 4y. 숫자는 연결했다 이렇게. 자, 버려놓고 반의 제곱, 2 제곱. 반의 제곱, 2 제곱. 여기도 4 더하기 4. 양변에 같이 해준 거야, 똑같이. 그럼 여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 여기 8이니까 이거 5가 돼. 이게 R제곱이죠. R제곱이 5가 돼. 그래서 답은 5파이다. 답은 5파이다. 교점을 지나면서 또 다른 점을 지나는 원, 그것까지 할 수 있다. 그지? 자, 여기까지 해서 어려운 문제들은 지금 당장 몰라도 돼. 뭐를 알아야 되느냐 하면, 교점을 지나는 직선 씻고 할 줄 알아야 돼. 빼면 된다. 있다. 그지? 그 다음, 교점과 다른 한 또 점을 지나는 원, 그 두 개는 모르는 거야. 이해됐지? 자, 두 원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원의 넓이가 10파이다. 10파. 그럼 파이 r 제곱이니까 r 제곱이 10이다. 이 말과 같은 말이지.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그럼 교점과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x 제곱, y 제곱, ui 플러스 4의 k. 그 다음에 x 제곱, y 제곱, ax 4y 플러스 2는 0이다.
요렇게 한 다음에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0,0을 된 거예요. 00 집어넣으면 다 없어지고 4K만 나왔고. 00 집어넣으면 플러스 2는 0이다 해서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 K가 마이너스 2분이니까 왜 집어넣는다,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어서 양변에 2를 곱해버리죠. 2를 곱하면 여기 마이너스 1은 더 남아있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6i 마이너스 4. 자, 여기는 2를 곱했으니까 2x제곱, 2y제곱, 2ax 마이너스 8i 플러스 4는 0이다.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2ax, 그 다음 y는 6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y, 그 다음 숫자는 0이니까 이렇게 돼. 이제 뭘 구해줘야 되느냐면 r제곱이 10이 되면 된다. 그러면 넓이가 10파이 이렇게 됩니다. r제곱이 10이 됩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ax y제곱 마이너스 2y는 0을 해두고 다시 반의 제곱 a제곱 반의 제곱 1제곱 우변에도 a제곱 플러스 1. 자, 그러면 좌변식이 x 플러스 a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a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근데 r제곱이 10이 되면 되기 때문에 요 값이 결국은 10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a제곱이 9가 되고 양수 a를 구하셨을 때 a가 3이 된다. 됐지?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중심이 y축에 있는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셔야 돼요. 일단은 교점을 지나는 원 구하는 거다. 교점을 지나는 원 찾는 거. 교점을 지나는 원은 계속 이것만 쓰면 돼.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y 마이너스 8k. 그 다음 요 뒤에 거. x제곱, y제곱, 4x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14는 0이다. 자, 그 다음 잘 들어야 돼. 자, 아까 전에 뭐 반지름 관계라든가 어떤 점이 있기 때문에 대입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중심이 이렇게 해서 요 원을 구하면 이 원이 어떤 원이 되느냐면 중심이 이렇게 y 주기에를 딱 오게 돼요. 중심이. 그럼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생겼냐? 중심이 y 주기에 딱 오게 되면 중심의 좌표는 0,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겼겠지. 0,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중심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생겼겠냐? x제곱, y-2의 제곱은 뭐 4.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래야 중심이 0, 이렇게. 이거를 원의 방정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x는 0이 되고, y는 뭐 0이 아닌 어떤 수가 이렇게 되는 원이 돼요. 이런 식으로 x는 이게 0이 되려면, 중심이 0이 되려면, 이 식에서 어떻게 하면 x제곱만 남나?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x에 대한 1창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 x에 대한 1창이 있어버리면 x제곱이 아니고 x 마이너스 얼마의 제곱, 이런 걸로 고쳐버리죠. 그래서 x에 대한 1창은 마이너스 8k, 요거에 x, 요런 게 생길 거고, 요쪽에도 4x, 이런 게 x 아니에요. 즉, 4-8kx 해서 이 항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항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만, 요게 0이 되면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요 k 값이 2분의 1이 되면 된다는 거죠. k 값을 그렇게 찾아. 아, 우리 2분의 1이네. 이제는 양변에 2 곱해가지고 정리해주면 이제 그게 우리가 찾는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셋째, 중심이 y 주위에 있다는 말은 좌표가 이런 꼴이다. 0, 얼마 이렇게. 그럼 이렇게 x가 0,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되기 위해서는, 1창이 없으면 되네, 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어렵게 생각하기가. 1창이 없다, 1창. 1창이, 요게 1창이니까, 요게 없어지려면, k 값이 2분의 1이면 된다. 그 다음에, 원과 직선의 위치가 안 돼.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질 때는 판별식을 쓸 수도 있는데 판별식을 쓰면 안 쓸 것 앞으로
책에도 보면 어떤 책은 판별식으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다른 판국으로 되어 있고 어떤 책은 뭐 두 개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다음 앞으로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무슨 관계? 만나지 않는다 이 말.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한 점에서 만난다 이 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가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나. 그래서 만나는 개수가 이거는 없고 이거는 만나는 교점이 한 개고 이거는 교점이 두 개가 된다. 자, 이거를 뭘까고 하느냐면 원점이 아니다. 원의 중심이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그거를 D라.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 그거를 D라. 이렇게.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 그거를 D라. 그 D를 뭐하고 비교하느냐면, 이 반지름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반지름하고. 그거를 요 반지름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요 반지름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 D랑 R이 어때요? 서로 같겠지? 이게 같으면 이 그림과 같이 되는 거예요. 저 교점이 한 개다. 이럴 때는 봐. D하고 R을 누가 더 커? D가 훨씬 크지, 이렇게. D가 크다는 말은 원하고 직선이 이렇게 안 만난다. 이렇게.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다. 이때는 D하고 R의 관계를 보니까 R이 더 크네. 그러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야 돼. 이거 외우는 거다, 안 외워도 된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니다, 그지? 그림 보면 당연한 말이야. 그 중에 특히,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는 이렇게 될 때, 이런 선을 접선이다, 라고 부르고, 나중에 이제 접선에 대해서 또 해야 돼. 특히, 이런 직선을 접선이다. 됐죠? 직선하고 원이 어떤 위치 관계 있다 하는 거는 요거로 안 돼. 이제 뿐만 돼. 외우면 안 된다 했다. 외우지 말고. 어느 게 크다 하는 거는 그것만 따질 수만 있으면 돼. 그림 딱 그려보면 되지. D가 크다. 그럼 D가 큰 그림 딱 그리면 돼. 아, 그러면 D가 클 때는 만나지 않는다. 같으면 한 점에서 만난다.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난다. 그게 위치 관계. 자, 그래서 이 원하고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라 했지. 그럼 이제 이거 한번 풀어봐봐. 먼저 한번 풀어봐. 금방 설명했으니까. 그림으로는 이렇게 그리죠. 그래서 D라는 거는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그리던데 원의 중심이 지금 얼만데? 마이너스 1,2잖아. 거기서 요 직선까지 그리야. 그럼 거리 있을 때는 직선식을 이렇게 두면 안 돼. 항상 이렇게 꽂혀야 돼. 항상 식을 넌 0 이렇게 되고 꽂혀야 돼. 꽂혀놓고 점이 마이너스 1,2 이렇게. 점이 마이너스 1,2. 요 점에서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고 한다. 거리고 한 공식. 제곱 더하기 제곱. 즉, 4 더하기 1 분어. 절대값 한 다음에 요 좌표를, x, y, 요 좌표를 x는 x에 집어넣고 y는 집어넣고. x에 마이너스 1를 넣으면 마이너스 2. y에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이게 반지름이 루트5다. 그지? 5가 아니고 반지름이 루트5야. 자, 루트5인데 누가 더 커야 되냐면 반지름 쪽이 더 커야 돼. 반지름. 이 반지름이 더 커야 돼. 자, 요거 정리하면 k 플러스 4죠. 요거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니까 k 플러스 4의 절대값이 요 루트5를 그대로 곱하면 5가 돼. 요렇게 하나 놓고 또 이 부등식은 못 푼다. 이런 정도 못 푸면 안 된다. 이거는 우리 기말고사 범위였다. 그제? 요 정도는 할 줄 알아요. k 플러스 4가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다. 4만 빼버리면 돼. k는 마이너스 9에서 1이 됐다. 요게 k 값이 2입니다. 문제는 뭐 찾아야 되냐? 그 안에 들어있는 정수가 몇 개고 찾아야 되냐? 정수 개수만 세죠. 응? 뭘 한 개고? 0, 0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8까지 8개, 9개. 됐지? 이거 쉽다, 어렵다. 이건 엄청 쉬운 거야. 대신에 이제 이것만 풀면 안 돼. 요 정도 부등식은 풀 줄 알아. 만약에 k 플러스 4의 절대값이 5보다 이제 크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k 플러스 4는 크다 하면 마이너스 5고 여기 플러스 5가 있으면 크다 하면 이쪽이 더 먼 거지. 요 값이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k 플러스 4가 5보다 크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1보다 크다.
계속 이제 똑같이 고려해 주면 돼요.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라 하면 이렇게 딱 그려봐야 돼. 그려보면 요거는 D이고 R인데 R이 더 크네. 또 D 찾고, D 찾자. 중심이 마이너스 2,3이. 원점 아니라 했다. 요 원이 중심이랬다, 중심.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니까 루트 3제곱 더하기 4제곱. 그거 절대값 한 다음에 좌표 XY를 요 X에 Y에 그대로 넣어라 했다. 마이너스 6, 플러스 12, 플러스 2. 그러니까 반지름은 A가 아니지. 반지름은 루트 A야. 자, 본데 반지름이 더 이렇게 커야 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요게 14, 8이네, 8. 이게 8. 분모는 루트 25니까 5네. 분모는 5네. 5가 되고, 요거는 루트 A가 돼. 그럼 A는 양변 제곱해버리네. 25분의 8, 8이 64. 그러면, 자연수의 최소값은 했기 때문에 25분의 64는 3하면 70은 2점 얼마네, 그지? 요수가 2점 얼마니까 그거보다 커야 되니까 A값은 제일 작은 A값은 3이 됩니다. D와 R 사이의 관계식으로서 풀었다 이 말이야. D와 R 사이의 관계식으로 풀었다. 접할 때 두 점에서 만난 거 했다. 자, 접할 때는 D랑 R이 어떻게 돼야 돼? 같으면 돼. 접할 때 하는 건 D가 R이 같으면 돼. 자, 이 원이 이 직선에 접할 때 했기 때문에 원의 중심이 2,0이지. 이 직선까지 그리고 할 거야. 그리고 할 때는 직선 이렇게도 만든다. 항상 한쪽으로 모아서 넌0으로 만들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요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 찾는 거예요. 거리는 루트 1제곱, 1제곱, 분어, 절대값, xy에 2,0을 집어넣는 거야. 2-k. 자, 그게 반지름인 루트 2하고 같아야 돼. 반지름인 루트 2하고 같아야 돼. 그럼 좌변은 2-k의 절대값이 루트 2, 루트 2를 곱하니까 2가 돼. 그럼 2-k는 그냥 2가 아니고 풀마이다, 이제. 그래서 k는 2 풀마2에서 4 또는 0이다. 자, 양수 k를 구하시오 했으니까 양수 k는 4가 됩니다. 자, 아무도 한 것과 d랑 r이 같다. 이것을 d랑 r이 같다. 자, 이거를 판별식으로서 풀 수가 있는데 판별식으로 풀면 계산이 억수로 귀찮아져. 계산이 귀찮아지기 때문에 판별식 쓰려고 하지 말고 항상 d랑 r이 같다라는 이식을 쓴다는 것을 기억해. D랑 R이 같다라. 직선이 중심의 좌표가 요거 있고. 그 다음, 넓이가 5파이다. 이거는 무슨 말이야? R제곱이 5다. 이 말이야. 그럼 R제곱도 알고, 이것도 알잖아요. 이제. 이 직선이 중심이 요렇고 R제곱이 5가 되는 원에 접한다 이렇게 써. 그럼 이제 원식 구할 필요도 없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이렇게 써. 자, 그럼 원의 중심이 얼만데? 마이너스 2,3이라고 이게. 그럼 직선은 어딘데? X-EY 플러스 K는 0이다. 요게 직선이야.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고 한다. 루트 1 더하기 4 분어 절대값 요 xy 좌표를 xy 그냥 집어넣으면 된다 했지. x에 마이너스 2 넣고 y에 3 넣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k. 자, 이게 반지름하고 같아. 이제 5가 아니다, 그지? 반지름은 루트 5가 반지름. 요거 정리하면 k 마이너스 8이 절대값. 자, 양변에 루트 5를 곱하면 여기 5가 돼. 그래서 k 마이너스 8은 풀마 5가 되고 k는 8 풀마 5가 돼서 13 또는 3이 됐다. 자,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랬을 때 요거 두 개 더하라는 말이지. 자, 두 개를 더했더니 16이 됐다.
오늘 했던 거 종합문제. 1150.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 일단 X축, Y축에 다 접하면서 이 직선에도 접하고 중심이 1, 4분면에 있다. 아, 이건 나와 있네. 그럼 중심의 좌표를 뭐라 해야 돼? A, A라 되는 거지. 그럼 반지름은 얼만데? 역시 A가 되는 거지. X, Y축에 모두 접하는데 중심이 1, 4분면 위에 있다. 그럼 요런 원이 요거하고 또 접해야 돼, 요거하고. 그럼 요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하고 왔다. 그럼 거리니까 루트 25, 5제곱 더하기 12제곱. 5제곱 더하기 12제곱. 요거 풀어. 절대값 a,a를 요 xy에 집어넣는 거라 했지. 그럼 요게 5a 더하기 12a 마이너스 8. 이게 반지름인 a하고 같다. 그래서 A는 물론 양수겠지. 1, 4분면에 있다 했기 때문에. 요게 13이네, 13. 위에 그 정리하면, 17A-8의 절대값, 이꼴, 13A가 됐다. 양변에 13을 꼽혀줍니다. 그럼 A는 양수니까, 양수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모를 때는 쓰면 안 된다 했지. 꼴마 13A. 이게 양수니까. 먼저, 플러스 17A, 플러스 마이너스 13A는 8이 돼. 그럼 플러스를 할 때는 30A가 8이 돼. 그게 마이너스를 할 때는 4A가 8이 돼. 요 때는 A가 2가 되고. 요 때는 A가 30분의 8. 30분의 8. 요 때는 A가 30분의 8이니까 15분의 4가 돼. 자, 근데 구하라는 게 뭐냐면, 두 원 중 원이 두 개 나왔지. A가 두 개 있으니까 요런 원이 두 개만 됐어. 큰 원의 넓이를 구하라 했어, 큰 원의 넓이. 큰 수는 요수보다는 요수가 더 크지. 그럼 A가 4가 되면, R제곱은, A가 2가 되면, R제곱은 4가 되니까, 파이 R제곱 하면, 큰 원은 넓이가 4파이가 된다. 그래서 52번 정도가 풀어질 것 같으면,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원도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직선하고 원이 접하는 그런 관계,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접한다 했다. 접하면 B랑 R 사이의 관계가 없다는 게 내가 써요. 자, 이제는 안 만나야 돼. 자, 만나지 않으려면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안 만나려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면 D가 반지름보다는 더 커버려야 돼. 그러면 직선하고 원이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직선 이렇게 두면 안 돼. 직선은 항상 이렇게 고쳐야 돼. 그리고 할 때는 이렇게 고치고 그다음 중심이 마이너스 1, 1이래. 그럼 요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 거리니까 루트 m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제곱 분의 절대값 xy 요거 집어넣어라 했다.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m. 자, 이것을 반지름하고 비교하라 했다. 그치? 반지름은 1이네, 1. 1하고 비교했더니 D 이게 더 커야 돼. 양변에 m제곱 플러스 1 곱하면 마이너스 3m의 절대값인가 그냥 3m의 절대값이랑 같은 말이지. 그게 m제곱 더하기 1이다. 이제 양수니까 양변 제곱에 뿌리도 관계없네. 그래서 9m제곱이 아, 루트 빠졌지 여기에. 양변 제곱이면 9m제곱이 m제곱 플러스 1. 8m제곱이 1보다 크니까 m제곱은 8분의 1보다 크니까. 그 다음 m은 어떻게 되구나? m은 2차 부등식이에요. 2차 부등식 크다지. 크다고 그는 폴마 루트 8분의 1, 즉 폴마 2루트 2분의 1. 그래서 m은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m은 플러스 2루트 2분의 1보다는 크다. 요게 다르지. 그럼 그런 값이 안 되는 거 찾아봐라 했다. 그지? 요 사이 요거에 있는 값이 아닌 거 찾아라 했다. 아, 그 숫자가 이래. 찾기가 어려워. 유리합식을 그리자. 다시 쓰면 m은 유리합식은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 또는 m은 4분의 루트 2보다는 크다.
먼저 4번을 루트인은 어떤 수냐면 0점 얼마 요소가. 요소가 0점 얼마, 마이너스 0점. 0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1이 있으면, 요소는 여기 있고, 요소는 여기.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는 게 있어요. 요 사이 이제 아닌 거 찾아라. 그러면, 자, 4분의 루트 2보다 커, 여기 4분의 루트 2보다 큰데, 4분의 1은 어디 있겠나? 4분의 1, 여기 있겠나? 4분의 1. 4분의 1이 고른 수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은 수를 찾아라. 했어요. 자, 54번 답 구해봐. 자,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을 때,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있는데 안 만나야 돼. 그럼 이 b가 r보다는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원의 중심 a 콤마 0, a 콤마 0에서 이 직선까지 그리고 와. 자, 루트 1 더하기 1 분의 a 콤마 0을 x y에 집어넣는 거라 했다. a 마이너스 3. 그다음 반지름이 1, 이 b가 더 커야 돼. 그래서 a-3의 절대값이 루트 2보다 커야 돼. 이렇게 해놓고 이 식을 못 풀어서 그 사람. 자, 크니까 큰 거는 봐. 큰 거는 여기 루트 2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루트 2가 있으면 이쪽이 더 먼 거잖아. 거리에서 원점에서 거리를 했으니까. 그래서 a-3이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작거나 a-3이 그냥 루트 2보다는 크다. 그래서 a는 3 루트 2보다 이렇게 되거나 A는 3 플러스 루트 2보다 크다. 자, 그 중에 이제 자연수의 최소값. 여기는 3에서 최소값이니까 이거 큰 쪽보다는 작은 쪽에서 찾는 게 최소값 되겠지. 여기 1점 얼마니까 요수가 1점 얼마. 그거보다 작은 수 중에 제일 작은 수 중에 A값이 제일 작은 값은 1 하나밖에 없어요. 요소가 1점 얼마, 3 빼기 1점 얼마 하면 1점 얼마. 1점 얼마 얼마보다 작은 수를 찾아라. 그게 1이었다. 됐지? 자, 두 점을 지름의 양끝을 하는 원, 먼저 원부터 구해줘야 돼. 원이 이렇게 있으면 지름의 양끝점이 이렇게 줘야 돼. 하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자, 또 하나는 4, 마이너스 3. 이렇게 줘야 돼. 지름의 양끝점을 그럼 뭘 찾아야 돼? 중심 찾아야 되지. 중심은 중점이니까 두 개 더하면 2, 나눠주면 1,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4, 나눠주면 마이너스 2. 그 다음 요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반지름이야. 반지름은 루트 빼서 제곱이니까 3제곱 빼기 1. 그래서 루트 10. 그럼 이제 이 원에 대해서 다 알아냈네. 중심이 1,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이 루트 10이 되는 원이다. 자, 이제 이 원이 이거하고 안 만나야 돼. 자, 만나지 않더라.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으면 B가 R과 비교할 때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직선식을 또 어떻게 이렇게도 만든다 했지. 넌 제로로 다 만들어야 했다. 원의 중심이 얼마? 1, 마이너스 2. 요 점에서 요 점에서 거리를 구하면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분의 절대값 1, 마이너스 1을 XY에 집어넣는 거야. 3. 플러스 2, 플러스 K. 자, 그러면 그게 반지름인 루트 10하고 비교할 때 이 값이 더 커야 돼. 요거 정리하면 절대값 K 플러스 1. 요게 루트 10이니까 곱하면 10. 그래서 K 플러스 5는 마이너스 10보다는 작거나 K 플러스 5는 10보다는 크면 돼.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K는 5보다 크면 돼. 자연수 K 최소값 구하라고. 여기는 자연수가 없지. 요 중에 제일 작은 자연수니까 K값이 6이면 된다. 그 다음에 현행이 자, 직선을 꺾어주면, 직선을 꺾어주면 원하고 이렇게 만나는 요거를 우리 현이라고. 직선을 꺾을 때 원과 만나는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요거를 현이라고.
이 현의 길이를 묻는 거야. 현의 길이. 빨간 길이 찾는 거야. 그럼 이 두 점 구해가지고 두 점 사이 거리 이렇게 하면 안 돼, 당연히. 현의 길이는 뭘 쓰느냐? 피타고라스 정리 쓴다라는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 쓴다. 현의 길이를 구할 때는 피타고라스. 자, 원은 항상 뭘 알고 있는데? 원은 항상 뭘 알고 있어? 원은 뭘 알고 있는데? 중심하고 반지름 알고 있는 거야, 항상 원은. 무조건 원 문제는 중심하고 반지름으로 보는 거야. 그럼 중심이 여기 있네. 요 길이는 줄까이가, 요 길이는. 원이 주어졌다. 그 다음 이 직선식이 이렇게 있지, 직선식이. 그럼 이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도 구할 수 있잖아. 직선식이 있으면. 그럼 요 길이를 알고 요 길이를 알면 피타고라 정리선 요 길이 구할 수 있지. 그런데 현은 수직으로 이동만 될 거 아니야. 요 길이만 구하면 그 두 배를 해주면 그게 현의 길이야. 현의 길이는 피타고라 정리를 쓴다는 거. 원은 중심과 반지름을 항상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피타고라 정리를 써서 구한다. 보면 원과 직선의 두 교점을 A별 다 만나네, 그지?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를 A고 하나를 B를 할 때 요 선분 AB 요 길이를 구하시오. 이게 뭐예요? 이걸 다른 말하면 현의 길이를 구하시오. 현의 길이를 구하시오. 현의 길이는 뭘로 구하겠노? 피타고라 정리서라 했다. 현의 길이는 피타고라 정리서는 거야. 자, 이 원을 정리하자. x 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 y는 y 제곱 마이너스 4y. 자, 숫자는 무조건 다 넘겨버려야 했다. 그래서 반의 제곱. 1차 계수 반의 제곱. 1차 계수 반의 제곱. 1차 계수 반의 제곱. 우변에도 똑같이 1 더하기 4.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x 마이너스 1의 제곱 y-2의 제곱이 4가 됐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1,2가 됩니다. 자, 거기서 이제 이 직선까지 그리고 할 거예요. 1,2에서 요 직선까지 그리고 하는 거야. 1,2에서 요 직선까지 그리고 하면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분의 절대값 1, 2를 집어넣으면 1-2 플러스 2. 그래서 루트 2분의 1이 되나. 요 길이가 루트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 이거는 반지름이잖아. 반지름. 자, 반지름은 여기서 2가 되네. 그지? 요거는 2가 되네. 그럼 이제 삼각형 이렇게 되는데 요 길이가 루트 2분의 1, 요 길이가 2, 요 길이를 x라고 하네. 자, x제곱은 4 빼기 2분의 1. 이거 제곱은 제곱 빼기 제곱. 그럼 요게 2분의 7이 되네. 그럼 x는 루트 2분의 7. 즉 루트 2분의 루트 7. 자, 유리하면 2분의 루트 14가 되는, 그게 요 길이에요. 이만큼. 그럼 현의 길이는 그런 게 두 개 있잖아. 자, 곱하기 2를 해서 답은 루트 14가 다. 현의 길이 할 수 있겠죠? 원이 y축과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거 생각해야 돼요. 자, 57번을 내가 어떻게 풀까? 자기가 먼저 한번 생각해. 원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y축이 어딘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말이지, 이렇게. y축이. 여기서 여기까지 요 길이 구하라. 그럼 이것도 봐. 여기 중심이 있겠네. 중심 좌표부터 구하자. x제곱 마이너스 4x. y제곱 플러스 10y. 자, 숫자는 다 넘기라 했다, 항상. 그리고 반의 제곱. 2제곱. 반의 제곱, 5제곱. 그럼 여기 똑같이 4 더하기 25. 자, 그러면 x 빼기 2의 제곱, y 더하기 5의 제곱. 요게 20분이고 여기 20이 돼. 그럼 요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5가 되네. 요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5. 그러면 요 길이가 구해지네, 그지? 요 길이가 얼마라고? 요게 2잖아, 이게. 이 y축이니까. 요 x가 0이고 요 x가 2잖아. 요 길이가 2. 요 길이가 뭐라고? 루트 20이라. 내가 찾는 길이는 지금 요 길이잖아. 요 길이. 그럼 그거는
제곱 빼기 제곱하면 20 빼기 4하면 16. 아, 요 길이가 4가 됐네. 그래서 내가 찾는 답은 8이야. 됐죠? 현의 길이는 뭘 쓰라고? 피타고라 정리 쓴다는 거. 현의 길이는 피타고라 정리를 써서 쓴다. 그 다음 58. 58. 원과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가 4로 되죠. 자, 이건 이렇게 되겠네. 원이 요렇게 있으면 자꾸 그림을 그리라 했다. 그림을. 이렇게 만나서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요 길이가 4루트이더라 이렇게 됩니다. 아까는 이거 구하라 했잖아요. 이제. 아까는 이걸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 길이가 4루트이다 라고 되어있죠. 이 길이가 4루트이다. 그럼 또 마찬가지죠. 항상 원은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 반지름 사이에 이런 관계가 됩니다. 자, 반지름은 3이네. 3. 자, 중심은 0,0이지요. 그럼 0,0에서 요 직선 즉 x-y 플러스 k는요. 자, 0,0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는 루트 1 더하기 1 분의 0, 0 집어넣으면 k의 절대값. 그게 거리인데 루트 2분의 루트 2분의 양수 k였으니까 그냥 k라고 두면 되네. 요 길이가 루트 2분의 k가 됩니다. 요 길이가 루트 2분의 k. 그럼 요 길이는 얼만데? 2루트 2지 뭐. 아니니까. 자, 요거 사이에 피타고라 정리가 씁니다. 그럼 2루트 2의 제곱 8,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k 제곱 2분의 k 제곱 이꼴 9가 됐다. 3제곱. 요렇게 하면 여기 1이 되고 k 제곱은 2가 돼서 k는 루트 2다 하는 거 아시죠? 자, 마지막 원과 직선의 두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인 원의 넓이를 구하라. 아, 요거는 설명과 혼해야 되니까.